키아프와 프리저의 만남. 한국화랑협회가 주최하는 키아프가 올해는 세계 3대 아트페어의 하나인 영국의 프리즈가 키아프와 함께 개최되었다. 지난 9월 2일부터 6일까지 삼성동 코엑스 AB홀에서 지난해와 같이 열렸다. 영국의 프리즈와 공동 아트페어가 되다 보니 우려했던 일들이 그대로 나타났다. 키아프 작품집의 김민희 글처럼 예측이 가능했던 상황들이 발생했다. 키아프는 프리즈와 같은 기간에 장소만 달리하여 진행되었는데 우려했던 상황이 그대로 현실로 온 것이다. 공동전시의 장점은 색과 질이 다른 프리즈 페어가 입장하면서 이미 잠재했던 고객의 생각이 기대 반, 우려 반으로 나타났다. 콜렉터나 관람객 입장에서는 키아프도 보고 프리즈 페어도 보다 보니 얼마나 신났는지 짐작이 간다. 그런데 신바람은 프리즈는 환호하고 키아프는 프리즈의 마치 부대 행사로 느껴졌다. 동시에 오픈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상하지도 못한 엄청난 일들이 키아프에 참석한 미술 관계자, 화랑 대표, 콜렉터, 관심 있는 사람들을 실망하게 만들었다. 반면에 프리즈는 대박을 치고 싱글벙글한다. 프리즈는 한국에 그림을 팔려온 것이지 한국에 그림을 사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프리즈는 이미 한국의 MZ세대의 열풍을 인지하고 한국 시장을 찾은 것이다. 뭐가 뭔지 잘 모르고 그림을 보지도 않고 찍는다는 얘기가 그들에게도 이미 전달됐을 테고 또한 아직도 한국 사람들은 문화도 사대주의 사상이 잔존하기 때문에 대박 가능성을 보고 철저하게 우한 싸움에 도전해온 것이 매우 성공적이라는 것이다. 영국제, 일본제 등등 사대주의는 영국제 그림이 온다는 것이니 검증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키아프가 올해 전시된 작가 작품의 질이 전보다 떨어진 것도 아니고 현상 유지다. 매우 비판적으로 말하는 전문가는 한마디로 한국이 영국 프리즈의 미술 식민지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식민지 개념은 우리네 미술 시장 자본을 영국에 먹혀 그림 판매처를 넘겨주는 행태를 말한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한국이 미술 시장을 개방한다는 선진국 이야기다. 미술 시장을 개방할 때는 키아프가 다시 말해서 개방에 대한 준비가 잘 되었는지, 작가의 수준이 질적으로 경쟁력이 확보되었는지, 화랑협회는 심사숙고했어야 하고 앞으로 5년간 계약 기간 동안 철저하게 우리 것을 개방하되 갤러리가 질 좋은 작가를 진정성 있게 초대해주고 작가를 독려해야 한다. 매년 보는 키아프에서 비교 대상이 없다 보니 왕노릇 한 것도 사실이나 이젠 변화하도록 협회는 회원을 도와줘야 발전한다. 부습이 걱정하는 갤러리 회원을 편안하게 지원해야 질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콜렉터나 애호가들은 늘 보아온 한국 미술 작품에 많은 관람객들이 식상할 수도 있다. 작가가 작품의 변화를 계속하는 것은 능사는 아니지만 창작이라는 관점에서 진화되는 모습을 기대하지 않을까 한다. 또한 이번 키아프가 상대적 빈곤의 벽을 이미 알고 있었던 화랑협회는 깊이 반성하고 2023년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황달성 협회장은 신문사 인터뷰에서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루아침에 한국 미술이 프리즈와 동급이 될 수는 없다. 이를 사전에 인지하였다면 보다 근본적인 진행이나 사전 프리즈와 계약 등 개방은 어쩔 수 없는 물꼬라 했지만 보다 좋은 조건으로 프리즈를 우리네 손에 넣었어야 했다. 하나의 작은 예로 김정은 평론가는 인스타에서 키아프를 프리즈보다 먼저 오픈하면 좋았을 거라고, 뭔가 사전에 한 가지도 프리즈를 협회 손에 넣은 것이 별로 없다. 이런 와중에 참가한 갤러리들은 넓은 부스 주고 비용은 엄청나게 비싸고 이를 못 견딘 작은 화랑들은 키아프 플러스라는 위성 페어로 재택으로 밀리고 그들은 실망하게 또 실망이었다. 그래도 협회의 행정에 말 한마디 못하는 그들은 혹시나 내년에 키아프 참석을 못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에 숨죽이고 사는 것이 현실이다. 작가 발굴을 위한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군소 갤러리들에게 좋은 작가 참여를 유도하도록 부수비 등 편안하게 해줘야 한다. 키아프 전시장을 돌다가 뜻밖의 작가를 만나 인사를 하고 분위기가 어떠냐고 하니 바로 키아프는 망했다라고 거침없이 내뱉는다. 관록 있는 강남의 원로 화랑 대표인데 참담했다.
요즘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전문가나 운영자는 별로 없는데 간혹 쓴소리하는 유튜브 방송은 있는데 일정 부분 옳은 소리도 있어 시원할 때도 있다. 글러리는 보다 진정성 있게 작가를 발굴하여 수익 창출도 하고 작가에겐 재충전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갑자기 어느 날부터 줄 서서 그림 없어 못 판다. 예약하고 가야 한다. 대기 번호가 1년쯤 걸릴 듯 하다. 등등 현혹시키는 사기성 판매는 우리 애호가들이 주의해야 한다. MZ 세대들은 그림도 안 보고 이거 저거 주세요. 그리고 모자라서 아무거나 주세요. 이런 분위기가 하루속히 정성화되도록 결례련 진성성 있는 홍보로 코렉터나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도록 MZ 세대가 진정한 코렉터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거품을 완전히 빼야 한다. 훗날 묻지마 구매한 작품이 쓰레기에 딱지 붙여 길거리로 내몰리는 흉악한 일은 사전에 막아야 한다. 다음은 중앙일보 김미리 기자가 리처드 암스트롱 구겐하임 관장과 인터뷰해 쓴 글을 소개한다. 꽤있는 말들이 많고 좋은 이야기도 많다. 한국,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각국이 미술계에서 뉴 홍콩이 되려 경쟁한다.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예스. 단 20, 30년 전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의한다고 경고한다. 암스트롱 관장은 2010년 첫 한국을 방문한 이래 10여 년 동안 한국 미술계를 지켜본 그는 프리즈가 진출하고 해외 유명 갤러리들이 앞다퉈 문 연다는 사실은 한국이 아트 비즈니스를 하기 좋은 환경이 됐다는 증거라고 했다. 암스트롱 관장은 잘 정비된 미술품 매매 관련 세법, 작품 운반의 필수인 훌륭한 공항 등이 예술 비즈니스 무대로서 한국이 지닌 경쟁력이라면서 의외의 강점 하나를 얘기했다. 한국 음식의 다양성과 환대 문화였다. 농담이 아니다. 예술계에선 사교가 중요하다. 음식이 빠지지 않는다. 많은 결정이 레스토랑 테이블에서 이루어진다. 맛있는 음식은 중요한 예술 자본이라고 한다. 미술관과 갤러리 난립, 미술시장 과열은 경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미술관과 관련해선 일본에서 20, 30년 전 미술관이 우후죽순 생겼지만 지금은 거의 고사 상태다. 스페인과 중국도 이런 우를 범했다. 제대로 된 양질의 미술관 몇몇 곳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도 했다. 20, 30대 젊은 세대가 미술계의 동력으로 등장한 것은 한국만 독특한 현상이라고 했다.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은 나라인데 우리 미술관에도 한국 20, 30대 관광객이 굉장히 많다. 유럽 관람객보다 훨씬 젊고 구석구석 본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외여행을 많이 하고 취향까지 갖춘 한국의 젊은 세대는 적극적으로 예술을 즐기는 것 같다. 끝으로 미술관의 어떤 요소가 제일 중요하냐고 물으니 요즘 관람객이 미술관에서 가장 꼽는 중요한 요소는 첫째도 둘째도 fun, 재미라고 했다. 새로운 관람객의 요구와 변화하는 예술 수용, 소장품 관리에 디지털이 필수라고 했다. 따라서 구겐하임은 파트너로서 첨단 기술의 파트너로서 LG를 선택하였다고 자랑도 했다.
불 같은 거를 좀 차분하게 만들어. 기억하나 보네.
This is an announcement from Kyokso. The information desk of AO is keeping a pink card wallet. If you are looking for this last item, please contact the information desk of AO. Once again, the information desk of AO is keeping a pink card wallet. If you are looking for this last item, please contact the information desk of AO. Thank you. Thank you.
건강하신가 봐요.